예, 반갑습니다. 이영봉입니다. 델롬 이영봉. 아, 벌쯤에.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제품은요, 바로 이거입니다. 짠!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개그우먼 허한나 씨가 썼던 마이크죠. 외관상은 일반 마이크랑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전원 버튼을 누르면 2-3초 뒤에 띠링 소리가 나오며 연결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도 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어폰 꽂는 게 있어요. 예, 이어폰 꽂는 걸 제가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 단자를 꽂아서 노래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 노래나 한번 틀어볼게요. 마이크 기능, 볼륨. 여기 보시면 볼륨 있죠? 볼륨을. 아, 근데 이게 지금 최대로 올린 겁니다. 이게 지금 최대로 올린 건데. 이 정도. 볼륨을 안 올리고 있었습니다. 옥스 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꽂아서 스피커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제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통화 및 오디오로 연결. 예,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이 정도 소리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거, 이걸로 MR을 들고 마이크로 노래를 부른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MR이 있나? 예, 와, 하나, 둘, 하나, 둘, 그립다, 그리워, 예, 예, 블루투스 스피커를 할 때 MR을 들고 노래를 부른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 기능에다가 옥스를 끼워서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옥스를 끼우는 순간 이게 마이크 기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냥 이걸로 노래를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사랑, 새로운 사랑. 네. 작업을 하다가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쓰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블루투스 스피커, 이 일반용 마이크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가정용 노래방 마이크, 예, 휴대용 노래방 마이크를 이렇게 해봤는데, 부르는 덕에 배낭을 메고 네, 혼자서 심심할 때마다 노래 부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간단한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영봉이었습니다.